1절로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뇌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늦은 밤까지 함께 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서로 인사합시다. 예, 당신은 수정교회 보배고 주님의 기쁨입니다.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문대요. 당인 때문에 수준교회가 있습니다. 큰 은혜 받고 복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네. 고영만 장로님, 정정자 권사님 각각 감사의 물, 김순자 비권사님 가정 일천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 복의 승리, 예, 복 받는 법을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복의 승리, 복 받고 삽시다. 나 이미 복 많이 받아서 이제 복이라면 안 받아도 된다는 분 지금 나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설교는 주제에서 안 벗어납니다. 예,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복받는 이야기만 할 테니까 복이라면 지긋지긋하다 하는 분 지금 나가도 돼요. 그런데 이미 복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복은 우리가 구원받은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 이 이상 큰 복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그런 복을 다 받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생복도 이미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받았지만 더 받아서 더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분들은 남아 계셔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물에 각인시킨다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을 막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이 밤 여러분들은 예, 생각과 마음과 이 의식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신 그 자리를 채우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복 받을 밖에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론 생략하고요. 우리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내가 더 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아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선교도 해야 되겠고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되겠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겠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만은 예수 믿고 나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연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이제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더 받기 원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오늘 이 밤에 말씀 듣고 여러분이 그 말대로 살면 복이 여러분을 따라올 것이고 여러분도 달라지고 교회도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도 크게 부흥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 행치 않는 것이 문제인데 오늘은 이미 다 아는 건데 말씀 듣는 순간에 아는 자리에서 아는 것을 행하는 결단의 자리로 옮겨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을 받으려면요, 복을 받으려면 예,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복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분 아멘. 그러면 손 한번 들고 아멘. 이야, 그러면 전할 필요 없네요. 그냥 갑시다. 감사합니다. 그 믿어야 돼요. 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복을 위해 복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하느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복 주고 싶어서 첫 마디 말씀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을 번성에 땅에 충만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복 줄로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복 받으면 뭐 어떻게 복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복을 주고 싶어하는 분. 믿습니까? 그런데 복을 주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복을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못 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은도 금도 우리 아버지 것이고 생사부의 주관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복을 주고 싶습니다. 능도 있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복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마음보이 그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고 누구한테 복 주겠느냐. 나는 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이 믿음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 이루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도 될지어다. 난 복 받을 수밖에 없고 믿는 사람에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되는 게 없어. 안 돼. 재수 오몰랐어. 그런 사람은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네 믿음도 될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 예, 비관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싹 잘라버리고 나는 복받을 수밖에 없다. 두고 봐라. 나는 갈수록 좋아질 거다. 이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자! 하늘 우리 편이다!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넘쳤어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믿음대로 그들은 이루음을 받았습니다. 올라가면 죽는다! 올라가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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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다 죽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하고 행편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이 날 우스기는 보잘금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나는 갈수록 좋아질 거다. 믿어지는 사람 아멘 합시다. 손 들고 아멘. 손 들고 아멘. 아멘. 네. 제가 고향서 옛날에 시골에서 공부 잘한다 그리고 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나 동네 좀 저를 이렇게 많이 앞으로 큰 사람들 그러고 그런데 제가 하는 부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왔고 어떤 친구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 올라와가지고 자리 잡고 잘 사는데 나는 개척해한다고 하면서 먹을 것도 없어. 근데 그 친구들이 볼 때 야 옛날에는 뭐 일이 보이더만 인제는 별거 아니구나 그럴지 모르는데 저는 조금도 꿀리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라 나 갈수록 좋아질 거다. 두고 봐라 나 갈수록 좋아질 거다. 왜? 하나님이 나 고생시키려고 나를 갖다가 비참하게 만들어 내 부린 게 아니다 그죠?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데 말씀으로 천지정전 분이요 믿습니까? 나를 같은 나 같은 죄인과 나를 예수를 예, 주시고 죽어도 준 분입니다. 두고 봐라 가족 좋아질 거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싹 잘라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다. 두고 봐라 나는 갈수록 좋아질 거다. 나는 복 받을 거다. 예, 그렇게 믿고 나아감으로 그 믿음대로 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사람의 사고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어떤 조직의 리더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조직은 결국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의 리더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조직은 보나마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무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거다 이런 믿음은 그의 생각과 마음을 긍정적인 사람을 만들어간다. 적극적인 사람을 만들어간다. 도전적인 사람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좋게 해줄 거다 그지. 어림이 있어도 이거는 과정이지 그 찬이다 그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눈여겨보죠. 하나님 속 생각 우리 생각 다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그 믿음 변치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그 믿음 드려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복 받으려면 그런 믿음을 가진다.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그 믿음이 밭에 깔려 있어야 돼요. 믿음이 깔린 이는 믿음이 깔린 사람은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관하지 않습니다. 예. 언제든지 소망 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들은 날 그렇게 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야. 뭐 대통령이 세우기도 폐하기도 아니고 내 아버지라니까. 나 우스개지 마. 너 그렇게 너 그래도 그 큰 코다죠.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을 넘어갑시다. 예. 그럼 또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라면 자녀이기 때문에 난 복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복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그냥 줍니다. 좀 못된 짓 해도 그냥 주고 그냥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은데 주길 원하는데 그냥 안 주고 어떤 자에게 주느냐? 하나님 우리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성경은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성경은 우리 복받으려고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믿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미국 사람 미국 법 따라 살에 복 받고 한국 사람 하나님 한국 법 따라 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복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고 사는 길은 이 하나님 말씀의 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3만 여 가지 많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구에 주느냐? 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예.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흔히 축복장으로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도 복을 받고 성읍에도 들어서도 복을 받고 항상 복 주기 약속했습니다. 이게 14절까지인가 보면은 순종 복 받는 소리고 그 나머지는 일장이 긴데 예, 전부 다 예,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이야기입니다. 68절까지 있습니까? 저주받는 이야기인데 전체 약 5분의 1이 순종 복받는 이야기고 5분의 4가 불순종 저주받는 이야기입니다. 저주받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을 저주장을 하지 않고 축복장으로 말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저주는 싫어하고 축복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또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받는다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의 복을 주기 위해 사실 말씀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은 축복장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러면 상주고 저렇게 하면 매만다 할 때 매 때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매맞짓 하지 말고 상받고 복받을 해라.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도 저주를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복을 주고 싶어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불순종해서 저주받지 말고 순종하다 복받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복을 주고 싶은 분인데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기쁘고 내가 순종해서 기쁘고 순종 믿음의 표시입니다. 믿어서 기쁘고 순종해서 기쁘고 하나님 주고 싶은 복을 주셔서 기쁘고 나는 복을 받아서 기쁘고 다 기쁜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 불순종해서 우리 마음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불순종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믿지 않아서 마음 아프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을 못 주셔서 하나님 마음 아프고 나는 그렇게 원한 복 못 받아서 마음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이제는 불순종하다가 나도 손해보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하지 말고 순종하다가 나도 복받고 하나님보다 영광 돌리고 원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제가요 고향에 가면 우리 원천이 장로님, 형님이, 큰형님이 저하고 동갑인데 목사님이에요. 그 울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통합적교회 목사입니다. 이 친구가 나를 처음 중학교에 교회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내게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런데 친구 어머님이 제 어머님과 같아서 고향 가면 꼭 친구 집에 가가지고 어머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님 권사님이신데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전에 오래전에 고향 갔다가 인사로 갔어요. 인사로 갔더니 그 권사님이 나보고 아이고 아이고 저 목사 잘하소 아들인데 권사님과 나는 목사니까 말을 놓지 않고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을 그냥 높여서 약간 그렇게 말씀하세요. 황송하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맞이하는 이 모습이 평소지가 달라요. 평소도 늘 반갑게 맞았지만 평소가 뭐가 달라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있다고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비상 걸렸다는 거지. 소가 만삭이 됐는데 새끼를 못 낳고 있다. 그래서 수의사한테 갔더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한다. 산에서 배축 째가지고 일부러도 그냥 제왕절개 수술 애기 낳았는데 소는 그렇게도 못하고 만세 된 날치도 못하고 하니까 음유소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비상글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소가 미천 아닙니까? 살림 미천이에요. 새끼 낳으면 소가 두 마리요. 근데 이건 이제 두 마리가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막 집안 비상이 걸린 겁니다. 어쩔 수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보고 소 새끼 잘라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서울서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애기 잘라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소 새끼 잘라게 기도해달라니까 황당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시골서 목회했으면 황당한 생각 안 들었을 겁니다. 황당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황당한 생각이 들어 황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많은 말씀 중에 오늘 본문 이 말씀이 딱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뭡니까? 순종하는 자는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우는 소자잖아요. 소와 양의 새끼도 복받는다.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양이 하나님께서 저 목사야 왜 황당해 해? 이 말씀 있지 않니? 이 말씀 붙들기도 해.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래서 황당해 하던 제가 갑자기 확신 넘쳐가지고 이 말씀 붙들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성교도 복을 받고 우 양의 새끼 복받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정 하나님 뜻도 살려 애쓰고 애쓴 가지고 순종하려 애쓴 가정입니다. 그런데 소가 새끼 못 낳아서 온 집안이 지금 야단이고 음미소 새끼 소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소가 새끼가 복받고 순산하게 잘 태어나게 도와주세요 하고 확신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 새끼 잘 낳겠어 안 낳겠어요? 잘 안 낳았으면 이 설교 안 하지요. 그러고 새끼 싹 낳았어. 하나님께서 왜 그만큼 많은 말씀 가운데 하필 그 시간에 꼭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인 주신 대로 새끼 낳은 거예요.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믿습니까? 네.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에도 없지 않고 다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대로 살면 복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하고 설교 끝하면 되겠는데, 이 말씀에는 뭐 살인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하도 뭐가 많아요. 많은데 다 보고 관계되는 거예요. 다 부르짖으면 다 화가 되고 수능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토를 하나님께서 다시나 안 다시나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복을 주한 거고요. 그 말 순종은 복되고 부르짖으면 저주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많은 말씀 중에 또 토를 또 달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면 복 준다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 말씀들만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복받고 사는 비결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하면 해라, 말씀 전체를 다 행해야 복받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중에서 꼭꼭 찍어서 복주는 토를 또 단 말씀이 있다 그죠? 이는 특히 복하고 더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시간 강의에서 다 못 전하잖아요. 그냥 그 말씀만 전하고. 자, 뭐 새로운 말씀 아니고요, 다 알고 있는 ABC입니다. 첫째, 주일을 성소에 복받습니다. 성경은 일러줍니다. 주일을 구약은 안식일이죠.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복 주시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복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주일날 일하거나 엉뚱한 짓 하면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랬지.
그럼 왜 주를 자식은 복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를 자식은 복 준다고 하니까 복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 육체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육체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 생명이, 영혼이 결합이 돼서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갈 이때를 사람은 죽었다, 돌아가셨다, 영혼이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가서 지옥에 가서 지옥하고 천국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육체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오랫도록 고장 안 나고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했다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만들 때 엿새 일하면 하루는 쉬어야 육체가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만들느니라. 복받고 살도록 만들느니라. 알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또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하늘길에 왔어. 적어도 일주일 하루는 하늘길에 나왔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한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서 쉬고 성도끼리 교제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영혼도 잘 된다 거지. 그러므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를 잘 지키려 한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핸드폰 사면 사용 설명서를 붙입니다. 요렇게 쓰면 안 되고 저렇게 쓰면 고장은 오래 쓴다. 그 말대로 쓰면 고장 안 나고 사람 안 나서 오래 쓰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는 기계도 망가뜨리고 사람도 다칠 수 있다 그러지. 그런데 이 핸드폰을 만든 회사가 핸드폰을 성격을 제일 잘 아니까 그런 사용 설명서를 붙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복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용설명서가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용설명서요. 너희는 내가 만들었다. 세상 내가 만들었다. 너희가 내가 만든 너희는 이 세상에 살 때 이 말을 살아야 복받는다. 알겠느냐? 하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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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제 이 원리대로 주의를 잘 지키로 결심 보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돼지고 주님 나는 죽어도 주의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의를 잘 지키면서 살도록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군대에 갔는데요 딱 여자들은 잘 모르고 남자들은 알 겁니다. 그냥 훈련받고 딱지 하나 달고 군기에 바짝 들어서 토요일 날 기성부대 사령부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령부 내반에서 다음 날 주일 아침입니다. 그냥 부동자세로 쫙. 그런데 보니까 예배 시간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부 나왔겠다. 뭐? 교회? 예,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야, 너 환장했냐? 예, 남자분들이 이해될 거, 근데 갔다 온 분은 이해될 거예요. 살벌한 분, 살벌한 분, 끝까지 예, 저 교회 가야 됩니다. 막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막 하더니 나중에는 늦게 교회 가를 허락받아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급이 나가지고 교회 다닌 사람이 그 소리 못하는 거예요. 급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주일날 딱 되면 보초를 세우는데, 처음에 보초 세우는데 그 세우는 사람이 조일병 나와! 조일병 교회 가야지! 다른 사람은 교회 간다면 이 나이롱 예수꾼 이 아이 싫어! 교회 가려고 한다고 핑계댄다고 안 돼! 그냥 목숨 걸고 주일 지킨다고 했던 저는 그냥 그렇게 주일날 교회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고요.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이러던 사람은 나중에 그 주일 교회 가려도 막아버리더라고. 하나님은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죽기를 가고 마음대로 삽시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시고, 죽기를 가고 마음대로 살다가 진짜 죽으면 그 사람은 천국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왕 어차피 한번 죽는데 한번 죽을 거 말씀대로 살다 죽읍시다. 아, 그래야 아 죽어도 천국이고 안 죽으면 복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이유 달지 않고 주를 잘 지키기로 결심한 분 아멘. 손 들고 아멘. 손 들고 아멘. 아멘. 손 내렸어요. 1박 2일 아빠 어디 가요? 그는 여기 넘어가지 말아요. 그래서요, 주일날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기 쉬워집니다.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기 더 쉬워지고요. 서른 번 빠지면 주일날 빠지기 예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마귀는 내 잘한다, 내 잘한다, 내 잘한다. 너는 예수 믿어 지혜롭게 믿거나, 너는 예수 믿어 개성게 믿거나, 내 잘한다, 내 잘한다. 그리고 성령 근심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서 모이기도 힘쓰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요 목숨 걸고 주일 안 지키면 믿음 유지 못합니다. 교회 주일날 나와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 주일까지 한 빠지면은 이 신앙생활 성립 못합니다.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이제는 핑계대지 않고 유달지 않고 주일을 잘 지키기로 목숨 걸고 지키기로 결심한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한번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손 내리세요. 이곳에 영육간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복 받느냐? 온전한 십일조로 복 받습니다. 말라기 3장 잘 아시죠? 너희들이 예,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너희들이 내가 독질했다. 아, 뭘 독질했습니까? 흠물과 십일조다. 자, 우리가요 교회에 나오면 십일조 된다는 것은 유치원에서 파란 불이면 들어가고 빨간 불을 세야 된다고 배운 것 같이 다 배워서 다 합니다. 교회 나오기 전부터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하지 않는 거죠. 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 그 부분이 와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예.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 되는 이유가 자기 생각하니까 교인 11주를 안 해. 아, 비농사 100가만 했으면 10가만 11주 돼야 되는데 추수 감사주의를 한 가만에 데리고 입싹 닦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피엔더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 쌀을 한 푸대 사줄 수 있습니까?
공부 잘하고 가는 집 애기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냥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면서 교회가 그냥 착 가라. 그래서 그걸 깨닫고 12주 설교를 했어요. 했는데도 꼼짝 안 한 거예요. 꼼짝 안 한 거예요. 몰라서 안 합니까? 알지만은 해갈 수 힘이 없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작심을 하고 다시 설교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주를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고 설교를 했대. 그 며칠 후에 집에 한 분이 찾아왔더래. 목사님, 예, 저 하나님 11조 시험하기로 했어요. 어떻게요? 저 길가 우리 밭이 있는데 팽팽한 밭 하나입니다. 그런데 절반을 나누어서 절반은 11조를 드리기로 하고 고추를 심었고 절반은 안 드리기로 하고 고추를 심었습니다. 너무 이 목사님 황당해가지고, 아니 집사님 그렇게 하늘 심으면 됩니까? 그 소리까지 올라왔다가 그 소리 못했대. 그리고 그때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하나님 말씀도 전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 책임져주시오. 그렇게 기도했대. 그 길가 밭 지나가면서 보는데 똑같은 땅에 똑같은 종자에 똑같은 그름을 주고 하니까 똑같이 그냥 고쳐 잘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 볼 때마다 목사님 가슴이 철렁철렁.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는 말도 전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 책임져서 책임져서 기대. 그런데 만물 고추가 불그렇게 익어갈 무렵인데, 그때는 고추 때가 빡빡할 때입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님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집사님이 흘레벌떡 쫓아오더니 목사님 팔을 붙잡고,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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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좀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러면서 막 손을 끌다시피 해서 고추밭으로 목사님 모시고 가서 보니까 어젯밤에 그 고추밭에 황소들이 들어와서 씨름을 했는데 몇 마리 들어와서 씨름했는지 모르지만은 황소에서 씨름을 했는데 고추대가 전부 다 꺾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숙제밭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고추 농사 폐농입니다. 그런데 줄도 없고 담도 없는데 11조 드리고 한 반쪽은 꼭 담을 쳐놓은 듯이 한 포기도 안 사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 농사 절반을 망치고도 이 집사님은 조금도 아까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 말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는 온 동네 사람 다 알잖아요. 도시 사는 사람은 같은 아파트 한 나이네 살아도 누가 사는지 몰라. 시골은 온 동네 일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밭이 한쪽 구석에 있는 것 다 길 옆에 있는데 교인도 다 보고 온 동네가 다 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인들이 11조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교인들이 11조를 하니까 재정이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교회 페인트칠도 하고 교회도 아름답게 꾸미고 어려운 사람 쌀도 주고 공부 잘하는 학생 장학금도 주고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하면서 교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11조 사건 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계신가 배 하면서 한삼사삼으로 교회 넣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11조 사건 후에 몇 년이 안 돼서 교회가 크게 붕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가 목사님 능력이 많아서 목회 잘한다고 서울로 그냥 초청해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붕이 와서 이 설교했습니다. 그때 설교 들은 사람이 이 중에 있을 텐데 그분 설교 기억나는 사람 손들어 봐요. 아니 그때 말고 나한테 들은 거 말고 그때 그 목사님한테 들은 걸 기억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요. 아니요, 그때는 계시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손들어요. 아, 안장로님, 안장님은 그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그분 지금 은퇴했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예. 저는 그때 그분의 설교 잊어지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11조를 예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느냐? 11조 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내 보물에 의해서 내 마음이 있다. 11조는 믿음의 표시예요.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11조 드리면 하나님의 사회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수정교회 11조와 11조 드린 사람들의 다른 헌금에 의해서 교육이 유지됩니다. 11조 안 드린 사람의 헌금 다 모아봐야 11조 드린 사람의 11조와 11조 드린 사람들의 다른 헌금의 10%도 안 될 거예요. 계산 안 해봤지만 10%도 안 될 거예요. 11조 드린 사람의 교회에서 사라지면 교회는 다 문 닫습니다. 우리 교회 성교인데 전혀 성교 못합니다. 11조 드림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져가는 겁니다. 11조 드리면 기도가 안 막힙니다. 11조 드리면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11조 드리면 계속 복을 받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11조와 주일 성수의 100만 넘으면 신앙생활에 막힘이 없습니다. 이 100을 못 넘으면 믿음 성장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1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드리면 하나님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11조 안 드리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내가 11조 설교 자주 하지 않지만 간혹 11조 한번 설교하고 나면 걸려 넘어져가지고 며칠 교회 안 옵니다. 그러면 목자가 찾아가고 교육자가 찾아가고 몇 분 해가지고 한 몇 달만 다시 교회 나와. 그리고 교회 땅에다가 또 11조 설교하면 또 걸려 넘어져가지고 또 교회 몇 달 안 옵니다. 그런 사람 믿음 안 자랍니다. 믿음 안 자랍니다. 밤낮 넘어지고 밤낮 힘듭니다. 그리고요 11조 안 드리면 기도가 막혀요. 지난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더니 아, 뭐 걱정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염치가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11조 안 드린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11조 안 들여서 기도할 염치가 없다는 그런 염치 정도 있는 것 같아. 11조 안 들이면 기도가 막힌다. 제가요 하나님 부름받아서 고향에서 빈손으로 올라올 때 그제도서 집사람하고 부산 그제도서 부산까지 가는 배싹 선비만 마련하자, 차비만 하자. 그리고 부산 가서 금목걸이 세 돈짜리 유일한 재산인데 팔을 서울로 가자. 하는 불려서 한 힘들 거다 하는 믿음만 가지고 무작정 집을 나서는데 내 두 살 아래 동생이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빈소형을 뻔히 아는데 애기 데리고 서울로 그냥 올라가.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15만 주더라고. 나는 그 동생이 그 돈 주려고는 상상을 안 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부산 와서 감상금 내고 친한 친구 시계집 벌어서 시계도 사주고 언제 은혜 가면 시계도 사주고 그리고 11조로 드리고 그러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때 그 친구는 고등학교로 바로 신학교로 가가지고 전도사라고 했죠. 김해에서 내가 만나가지고 이래서 서울로 간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면 등록금이든 이런 걸 책임져 주겠다고 한다. 그 이야기 하나, 제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성결교 집사인데 하나님 그 준대로 그냥 나는 마음대로 서울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그 제안 너무 고맙지만 내가 그냥 서울 신학대학 가겠다고 노했어요. 그 다음에 친구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야 전도사가 집사 보고 야 11조 안 드리면 어떠냐 그런 거예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애기 데리고 빈손으로 서울로 가는 거예요. 방해될 돈도 없이 하나님 불렀다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11조 안 드리면 어떠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내가 11조 안 드려도 하나님 이해는 하실 거야. 내 신학 공부하러 서울로 가는데 이해는 하실 거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 15만 원에 11조 15,000을 안 드렸다고 해서 내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야. 난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돼. 그리고 11조 다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조 되지 감사함 드리지 시계 사주지 이러니까 서울 저 영도부 역에 내렸더니 남의 주민 남은 총 재산 몇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 그때가 76년도 예, 9월 초입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인간적 생각으로 11조 안 드렸다면은 그 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 11조 드릴걸, 그때 11조 드릴걸, 그때 11조 드릴걸, 걸걸걸걸 수도 없이 해줄 텐데 나는 그럴 때라도 하나 앞에 언제 드렸기 때문에 끌끌끌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해 되십니까? 아멘. 이해 되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요 11조 안 드렸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고 보호주어야 삽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11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드리면 예, 하나님이 독주를 하죠. 하나님 내 거 독질했다고. 예. 독질했다고 근데 그래도 안 들여. 하나님 멸시한다. 하나님 우석인다. 근데 끄다. 안 들면 도둑놈 해도 안 들여. 하나님 멸시한다. 그래도 심지어 안 들면 어떻게 되느냐? 안 들이면 뺏기는 겁니다. 내 지갑이 있는데 요걸 잊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누가 훔쳐간지 몰라서 내 못 찾아오지 알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알기는 아는데 깡패라 그 찾아오라 내가 맞아 죽겠어 그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거니까 내 찾아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1조 내 거다 그지 내 거다 그지 내 거다 그지 하나님이 몰라서 못 찾아가겠습니까? 힘으로서 못 찾아가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몇 프로나 11조 합니까? 물었어. 아, 우리 교인들이 100% 11조 하죠. 목사님 어떻게 교육시키길래 100% 11조 합니까? 예, 우리 교회는 150명인데요 50명 하나님께 11조 드리고요 100명 하나님이 거두고 가시죠. 그래서 100%입니다 잘 들으세요.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내 게 아닙니다. 드리면 11조 헌금이 되고 안 드리면 하나님이 거두고 가시는 거예요. 거두고 가시는 거예요. 거두고 갈 때 내 통장에서 내 11조 100만 원 안 드렸는데 내 통장에서 100만 원만 한 통장으로 이체되고 끝나면 다행인데 거두고 갈 때는 사고 나고 아야 아야 하면서 울고 불면서 다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그거 안 들었다고 해서 그거 삼일째 돼서 성공하고 보양 먹었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 결국 안 들이면 하나님이 거두고 가는 거예요. 그 11조는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드릴 것이냐? 뺏길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11조 뺏기서 뺏기면 뺏기더라도 나를 안 드려 그 사람 손들어 봐요. 아, 이왕 어차피 내 게 아닐 바야 어차피 그 내 게 아닐 바야 뺏기는 것보다도 내는 선수 쳐서 드리겠다 하는 분 아멘 손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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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안 드리면 뺏기고 드리면 11조 헌금입니다. 거두고 가는 건 하나님 즉시 안 거두고 가니까 그걸 하나님 거두고 간 줄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사고나고 아야아야 하면서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날아가도 밀어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11조 안 드리면요 저주받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는 왜?
하나님이 주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독질했어요. 결국은 불순한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고 선 점령할 때 짐승이나 사람이나 생명 있는 선 다 죽여라. 단 집에 빨간 줄이 내려진 집에 있는 것은 살리고 남은 다 죽여라. 그리고 금은 동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성물이다 그 뜻입니다. 그랬는데 다 죽이고 다 했는데 그리고 아이 저 17선을 점령했는데 그 다음 성의 아이성 아침 해장거리도 안 돼. 군사 다 보낼 것도 없어. 일부 군사만 보냈습니다. 근데 패전하고 돌아왔어. 수많은 사람 전사를 했어.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여호수아가 땅바닥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웬일입니까? 이는 필요국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뢰게 주십시오 하고 엎드립니다. 밤새도록 아니 종일토록 엎드립니다. 하나님 필시 이유가 있습니다. 아뢰게 주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받침 물건에 손댄 자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성물에 손댄 자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내 것을 손댄 자가 있다. 그를 너에게 제하기 전에 내가 결대고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 뽑고 제 뽑고 제 뽑으니까 아간이 걸렸어. 이를 직구해라. 그러니까 그가 숨길 줄 알았어. 예,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 내가 숨겼습니다. 어디 숨겼느냐? 어디에 숨겼습니다. 병사를 불러서 확인해라. 확인해 있습니다. 왜 숨겼겠어요? 아내와 토끼 같은 새끼와 잘 살려고 숨겼겠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수많은 사람의 전사자 나타났고 그리고 그 가족과 그 집에 속한 가축까지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성물에 손댔다. 바빌론 족의 벨사살 왕이 그 근한 잔치를 갖다 베풀고 술이 되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보라, 내 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종 가져오너라. 내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들 쓰는 금잔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멸망실 때 가져 갖다 놨어. 그걸 찾아서 가져와서 폐하 대령하였나이다. 어 그래 술을 따라라. 술을 따라. 하나님 제사대 드리는 금잔 성물인데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그 술 따니까 기분 좋아. 허허허허 맞았어. 말자 말자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데 그 글을 보는 순간에 왕이 사지나무 여봐라 저 글이 무슨 글인고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태우가 말합니다. 다니엘은 알 겁니다. 다니엘 불렀어. 해석해라. 상을 주마. 상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대결 대결 우발하심. 하나님은 왕의 저울에 달려 가벼워졌고 한 왕은 부림받았고 이 나라는 메대 바사적으로 나누질 겁니다. 그 밤에 벨사선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메대 바사적으로 나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스개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장 막 나타나서 이제 안다고 하나님 우스개인 사람 너무 많아요. 성물에 손댔다 이렇게 혼난 사람들. 그럼 십일조 성물이냐? 이게 십일조 성물입니다. 성물은요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쓰는 거 이게 다 성물이에요. 이런 거 성물의 이 성전이고요. 그리고 이 돈이 여러분 주물진 여러분 돈이요. 하나님께 바치면 이때부터 성물입니다. 성물입니다. 이 성물에 손대면 큰일 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물에 손댔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 몇 분 봤습니다. 그걸 교인들이 알면 은혜롭지 못해서 말하지 않고 넘어간 거지. 그러다 어려움 당한 사람 몇 분 봤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아직도 있습니다.
성물의 손님 큰일 납니다. 목사님 가운데서도 성물에 손댔다가 목회 못하고 어림당한 사람 많이 열분받습니다. 성물에 손댈 때 나쁜 마음으로 들지 않습니다. 손대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돈 있고 쓸데가 아니고 돈 남아있고 자기 급한데 잠시 돌렸다가 그러면은 그 교회 지장도 없고 자기는 돈 벌어서 또 하나 헌금도 하고 이런 뜻으로 살짝 이용하다고 손댔겠죠. 근데 그게 성물에 손댄 겁니다. 그래서 혼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자, 그러면 11절 성물이냐? 다른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성물인데 11조는 드리기 전부터 성물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봅시다. 레위기. 레위기 찾아보세요. 레위기. 자, 다 찾았어요. 레위기 제일 끝장을 찾았어요. 자, 찾았습니까? 제 끝장이 몇 장이에요? 자, 몇 장이에요? 27장 찾았습니까? 30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 땅의 소출이나 짐승의 모든 10분의 1은 여호와께 성물이다. 드렸으면 성물이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요. 11조 안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도둑질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 내면 못 삽니까? 11조 내면 죽나요? 아, 죽어도 말려 살다 죽읍시다. 그러면 천국밖에 갈 곳이 없잖아요. 내 잘 살려고 하늘발도 여기 동동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요 11조 안 들여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들이다고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하늘에서 달린 거예요. 어차피. 우리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11조로 또 성교 11조 또 드린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 가운데도 있고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런다고 그걸 못 삽니까? 11조 드리고 10분의 1을 성교회로 드리는 사람은 자기 수입에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헌금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금 할 때 되면 훨씬 더 들어가 버리고. 저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다고 못 살게 합니다. 자, 그러면 11조 안 드리면 저주를 받는데 10을 드리면 어떻게냐? 복을 받는 거예요. 곡식이 열매가 기한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주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국 가가지고요 이 부흥회 때 11조 설교를, 이 설교를 했어요. 마쳤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도 11조 간증이 있습니다. 뭔데요? 자기 첫 목회를 강원도 탕강촌에 가서 했대. 했는데 그 교회에 정아무개란 정씨가 교회에 나왔대. 그 집사인데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집이 어디 사느냐? 제실 있잖아요. 그 종과 그 시제 지는 제실 있지 않습니까? 제실에서 공짜로 살면서 제실 재산 관리하고 그리고 남의 밭을 빌려서 그곳에 농사를 짓고 해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제일 가난한 사람.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냥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보다 더 가난할 수는 없으니까 말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언제나 11절 되더래. 그런데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시골 사는 사람은요, 돈을 가지고 사반 사람은 어디다 투자해야 돈을 벌까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신문도 보고 뭐 상담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사는 사람은 올해 고추를 심어야 잘 될 건지, 배추를 심어야 잘 될 건지, 물을 심어야 잘 될 건지, 요거 이제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거기 맞아들면 돈을 버는 거고 안 맞아들면 밭가락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집사가 고추 심으면 그의 고추가 금추가 되고, 배추 심으면 그의 배추 값이 금추가 되고, 심는 것마다 그냥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세 갑자기. 그래서 이제 시골 사람들이 이제 뭐 심을까 해봐서 농협 직원에게 올해 뭘 작물 뭐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면은 농협 직원이 그 정암흑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분이 심는 대로 그렇게 해드려요. 그러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좀 오래전에 그 사슴 키우면서 뿔 잘라서 녹회를 팔고 그런 것이 사업이 응될 때 있었어요. 그때 사슴 한 마리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때 사슴을 또 50몇 마리를 키웠대. 그 비싼 사슴을. 어느 날 이 문을 고리를 제대로 안 잠가가지고 사슴이 그 산골에서 다 나가버린 겁니다. 50몇 마리가.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온기 기도 난리 났습니다. 그렇게 말도 사는 장로님이 그 재산 그 큰 거 단 50몇 마리 다 나가버렸으니까. 그래 막 기도 그랬는데 다음날 한 마리도 추가 안 나고 50몇 마리가 자기 발로 다 다시 걸어 들어왔대.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더라. 그래 이 장로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산 가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자기 전화가 왔더래. 목사님, 제가 재산을 이제 좀 다 이제 죽기 전에 늦기 전에 재산을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래. 왜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정리해서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때늦기 전에 자기들한테 다 좀 정리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아 장로님은 그동안에 건축금이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또 뭐 절반 하나님 드린다 그래요? 그랬대 목사님이 장로님 보고. 그래서 장로님이 그래도 때늦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그 장로님 재산을 다 팔았는데 뭐 80인가 그렇다나 뭐 액수 기억 못하겠는데 팔아가지고 40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40은 자기들한테 다 분배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래. 그렇게 가난한 사람, 그렇게 가난한 사람. 여러분, 자 이제 뭐 더 이상 이야기를 했고 11조 드리기 드리다가 복받기로 결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네. 이 11조만 확실히 해도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11조 이제부터 온전한 11조 드리고 결단하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다짐 약속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진 찍습니다. 다시 손 들고 아멘. 손 바짝 들어요. 예, 바짝 들어요. 예, 찰칵찰칵 사진 찍도록 손 내리지 말아요. 자, 그러면은 11조는 어디 드릴 거냐? 자, 봅시다. 11조 쉬우냐 어려우냐? 쉬우요 어려우요? 11조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왜 쉬우냐? 돈도 안 주고 하나님께서 너 100만 원 11조 드리라면 어디서 구해와요? 힘든 일이잖아요. 더구나 저 같은 목사는 돈 빌려달라는 소리하기 참 어려워. 그래서 우리 애기가 아파가지고 병원 갈
돈도 없고 아빠 그럴 때도 남한테 돈 빌려 소리를 못해서 목사님이 교인 보고 돈 빌려달라면 교인이 안 빌려줄 수도 없고 그 자체 잘못이 시험 든다고. 그런데요, 아니 돈도 안 주고 100만 원 11조 들면 어디서 빌려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줘놓고 11조 들라고 먼저 줘놓고 천만 원 줘놓고 500만 드리라 해도 500만 남는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 100만 원 드리 900만 원 알았어라고.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먼저 줘놓고 그중에 10분의 1만 드리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만 조금만 있으면 너무 쉬운 거고요, 믿음 없으면 너무 어려운 겁니다. 10분의 1 하나님 준다 내가 벌었지. 10분의 1 돈이 얼마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음 없으면, 믿음 있으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 11조는 너무 쉬운 거고요,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기쁨이 특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요 11조는요 드리면, 예, 어떻게 되느냐. 제가 요 근래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적어 주셨어요. 자, 이 설교는 제가 처음 하는 건데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늘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적어 주셨어요. 우리가 요 재산을, 내가 집을 샀습니다. 샀는데 등기를 하면 그것은 내 것으로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인원진을 등기를 안 하면 소송이 임할 수도 있고 내 건데 우리 뺏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등기필을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인 끝나고 하나님께서 알았다 오바 하고 사인 끝나는 거다. 11조 안 드리면 등기를 안 한 것이라. 언제 날아갈지, 언제 빼앗길지, 언제 그 때문에 송사 휘말릴지 모른다. 하나님 보장해 주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준 줄 모르는 거다. 하나님 앞에 받은 자를 기부 너무 안 한다고.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확실히 여러분 것으로 도장 찍으시고 정말 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 어떻게 드리느냐? 11조는 적각 적각 드리는 겁니다. 미루지 마세요. 삽잘 된다고 12삽잘 뗄 때 11조 담지 보류하고 삽 투자해서 왕창 벌어서 왕창 11조 드리겠다. 하나님은 하도 많이 속아서 잘 안 속아요. 11조는 제때제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는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어느 큰 회사 중역되는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 이달의 11조를 목사님 교회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드릴 수 있도록 그 그걸 드릴 곳을 연결해 주십시오. 얼마나 고마워요. 그분 11조 제법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항상 되는지 어려운데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렇게 문자 보내지 않고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저는 본인의 11조는 본인이 출산한 교회 드리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사님께서 출산하는 교회 드리십시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가 출산하는 교회 드려. 자기는 이 교회에 노는데 자기 아는 사람이 신학생이라고 의료 농촌교회 있다고 이거 11조인데 책 사봐라 또는 11조 쓰러 다 자고 이거 가지고 뭐 해라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10분의 9 중에서 하고 자기 것 중에서 하고 10분의 1은 11절 이름으로 자기 성교회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11조는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천 원 주면 100원, 천만 원 주면 100만 원, 10조 주면 1조, 주시는 대로 11조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11조 드립니다. 11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됐어요. 500만 원, 11조 드립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5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5억을 줘버렸어요. 5억을. 5억이 11조 얼마요? 5억이 11조 얼마요? 5천만 원. 그때 이 사람의 구라파트 열이 난 겁니다. 5천만 원. 11조가 5억에 11조 5천만 원이다. 가만히 있어 봐라. 5천만 원은 제네시스가 한 대다니? 구라파트 열이 나요. 그러다가 감상금 50만 원 딱 하고 입사 딱 씁니다. 그리고 11년 여전히 500만 원, 감사금 50만 원 입삭 닦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받을 복을 제안하는 겁니다. 너는 많이 주면 도둑놈이 되는구나. 너는 부자 돼서 도둑 되는 것보다도 부자 안 되고 진실되게 사는 걸 난 들을 원한다. 받을 복이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가운데 큰 부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도 금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쓸 많다고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데 왜 믿는 사람에게 돈 안 써도 부족했어요? 많이 써도 부족하면 도둑놈 되니까 도둑놈 되기 싫어서 하나님이 써도 볼 것이 없어서 안 써도 본다고 말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나는 그래 안 해도 뭐 잘 사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상태에 잘 살면 하나님 언제 십일 들었으면 더 크게 그를 들어 사용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얻었던 것보다도 10분의 1, 100분의 1 자리에서 그 머물는지도 모릅니다. 자, 질문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아, 믿음 나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목축은 없자요. 목축할 때 11조 어떻게 정하느냐? 짐승 떼를 중에 11조를 고르는데 정하는데 사람이 인위로 고르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양떼 짐승 소떼를 갖다가 몰아넣고 한 마리 지내가도 홀쩍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몰아넣어서 전부 다 한 마리 지내가게 합니다. 전에 가면 하나 둘 셋 넷 일곱 다 열 11조입니다. 열 11조입니다. 그런데 아니 앞에 것도 비리비리한 거 뒤에 것도 비리비리한 건데 하필 열 번째 11조 되는 것이 새끼 잘랐고 동동이 걸렸다. 아, 열 마리 한 마리면 되지 왜 몇 마리 값 나가는 이거 드릴 거냐 해서 비리비리한 걸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 장로님 같고 권사님 같은 분이 11조를 계산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통통한 건데 열 번째가 비리비리한 거요. 팔아도 값도 없고 먹어도 먹을 것도 고기도 없고 또 다음 것도 통통한 거요. 자기 신앙 양심에 이 비리비리한 걸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만물 종을 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비리비리한 걸 제끼고 통통하고 살찌고 좋은 거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다수결로 된다는 사람 안 된 사람 안 된다는 사람 손 내리세요. 예, 손 안 된 사람은 다수결 따라가는 겁니까? 성경은 안 된다. 성경은 안 된다. 이것 저것도 다 안 된다. 왜 안 된다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11조는 인간의 짱깨 부리지 말고
고지 곧대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고지 곧대로 드려. 레위기 27장을 집어 읽어보세요. 안 된다. 꼭 그래서 빌비를 못 드리겠거든라 두 말 다 드려라. 두 말 다 드려라. 그러니까 11조는 고지 곧대로 드려. 이제 이번 부흥회 후에는 적어도 11조 문제만은 확실하게 11조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온전한 11조 이 자리에 모임만 해도 우리 수중의 빚은 이거는 그냥 1년 안에 다 갚습니다. 예. 여러분도 간증이 넘치는 성령으로 사랑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앞으로는 간단히 합니다. 자, 또 어떻게 복받겠습니까? 주의 종을 선대에 복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축복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축복의 통로로 이용해서 복주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명한 겁니다. 너희는 제사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복, 그 기도대로 복을 줄 거다. 민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는 축복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자 선대하면 복받는다. 예. 여러분이 40년 남짓 동안 저를 선대해 주셨는데 새로운 목사님 그까지 더 선대하지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자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대해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복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복받습니까? 예, 부모 공경에 복받습니다. 성경에요,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한다. 십계명에도요 다 하라 말하라만 되어 있는데 부모 공경은 오계명만은 복의 약속이 따라 나옵니다. 그만큼 부모 공개 중요하고 복과 관계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11조만 제대로 해도 전도가 절로 되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11조 부모 공개만 제대로 해도 안 믿는 부모들이 교회에 다 올 거요. 이 민족의 복음하는 어리 전도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 공개만 하면 이 백성의 전도는 시간 문제 생각한 사람. 세상 풍조 따르지 마세요. 제가 전에 인천에 부흥회 갔는데 젊은 집사가 점심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점심 먹으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나고 호어머니 밑에서 삼형제 자랐다. 삼형제 계리가 우리 장자 어머니 잘못이자가 계리였대. 그런데 큰애 결혼하게 됐대. 결혼할 때 내 결혼 어머니 잘못이었다고 두 동생들 다짐을 했대. 그런데 결혼하고 났더니 무슨 조개를 났는지 어머니 안 모시겠다고 하더래. 그러니까 자기 위에 동생 형이 하면서 형을 막 그러고 가더래. 그리고는 자기는 결혼하면 어머니 모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자기 바로 위에 형이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또 안 보신다고 하더래. 그래서 자기 생각할 때 아, 형은 마음 있어도 결혼하면 형 마음대로 안 되는 조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를 깨달아 알고 나도 그냥 결혼했다가는 그렇게 되겠다, 이거 확실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매나 아가씨를 만나면 첫 마디가 나는 홀어머니 모셔 살아야 됩니다, 이거 조건은 뭔지 이야기했대. 그러니까 다른 데 알아보라고 그러더래. 가난한 집에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대. 근데 형이 둘이나 있는데 자기가 어머니 모신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단 알아보러 오더래. 결혼이 안 되더래. 근데 어느 날 아가씨를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모일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모셔야죠 그러더래. 그래서 뭐 그들도 보고 그 아가씨 결혼했대. 그리고 단칸 세 방에 2년 동안 홀로 어머니를 모셔 살았대. 나 그랬어. 집사님도 훌륭하지만 지금 아내가 훌륭합니다 그랬어. 근데 한마디는 못 물어봤어. 근데 애기는 어떻게 낳았습니까? 그거는 못 물어봤어. 점심을 먹고 나서 저를 자기 공장을 데려가는 거예요.
남동공단에 선망공장이에요. 나보고 있느냐 가는 거예요. 이 기계는 얼마짜리인데 하나님께서 얼마에 내게 주셨습니다. 이 묵은 짐을 옮기는 게 이름이 뭡니까? 그 뭐 그거는 얼마짜리인데 하나님께서 얼마에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리 복을 주는지 모르겠대. 젊은 사람이, 중학교도 안 나온 젊은 사람이 사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집사님 폭박해 하지 않았습니까? 형이 둘이나 있고 단칸 세 방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폭박해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 중학교도 제대로 못 놓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됐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공격만 해도 가정이 천국이 될 거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대로 중심으로 부모 공격만 해도 가정 천국 되고요. 복받고 전도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어떻게 복받습니까? 주고 베풀고 나누며 복받습니다. 수정교회가 오늘에 있는 것은 안 주고 안 쓰고 모으고 해서 오늘 있는 것이 아니고 주고 베풀고 나누다 보니까 오늘 수정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죠? 지금 우리 화면이 참 좋은데 앞에 제가 볼 때 하면 이게 전에 조금만 했어요. 내가 잘 안 보여. 저거 그 당시에는 천만 원만 주면은 사는데 우리 한 달에 성교비 나가는 것만 해도 그냥 7, 8천만 원, 1억 가까이 성교비 나가는데 한 달 성교비 가지고 천만 원짜리 7개, 8개 살 수 있는데 우리 그걸 못 사서 몇 년을 아쉬운 대로 있었어. 그런데 7기 장로님을 세우면서 다 이거 다 바꿨어. 세상적으로 바보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발을 산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안 믿는 사람은 안 주고 안 베풀고 모으고 싸워야 복받지만 믿는 사람은 주고 베풀고 나누고 대접하고 성교해야 복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대접을 갖다가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보다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잘 됩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 세상 말로 넓힐 수 없습니다. 베풀려고 하는 사람, 날려고 하는 사람, 그럼 못 살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잘 돼. 그 사람이 잘 돼. 나누며 삽시다. 베풀며 삽시다. 대접하며 삽시다. 도와주며 삽시다. 성교하며 삽시다. 드리면서 삽시다. 그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복보다도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복이 훨씬 더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덮을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저 복받는 방법을 전했는데 내가 복을 받게 해서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복받을 일념만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나는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방금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도 들지 않고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복을 넘치게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 없이 그저 복 받으려는 마음만 가지고 돈 놓고 돈 미식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 안 가서 자기 원하는 복이 안 오면 시험에 들고 실망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미 받은 복을 천하보다 더 큰 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 복을 감사하면서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의 종을 선대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개하고 그리고 베풀면 나누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대로 주시는 하나님 주신 복을 넘치도록 받아서 복의 증인, 복의 근원,
복을 나눠주며 사시는 예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는데 이렇게 살기로 정말 결심을 다짐한 분들 아멘 합시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이렇게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모으고 이제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에는 애기들, 학생들 다 와서 드려야 됩니다. 예, 주여 세물을 주고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중도로 불리는 것을 감사합니다.